아무리 버텨도 은우 아빠를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난 알고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널 찾아온 건 나도 그 방법만을 쓰고 싶지 않아서야. 어쨌든 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애들 아빠기 때문에 정말이지 그 방법만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애들 아빠를 선택해서 다시 스타뮤직으로 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또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걸 보든지. 사랑의 눈이 멀어선가. 당신 생각보다 아둔한 데가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암튼 이번만큼은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 안 그랬다간 잃는 게 많아질 테니까. 그럼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연락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대답 지금 당장 해줄 테니까. 당신의 그 마지막 방법이 뭔지 몰라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순간 당신도 같이 추락하게 될 거예요. 전설시 못할지 몰라도 내가 기자들한테 당신 과거를 다 풀어버릴 테니까. 그래? 그러시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일 잃게 될 텐데 그래도 좋아? 알겠어.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나도 마지막 방법을 쓰지. 우리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야, 당장 오피스텔로 와. 그 일 막을 방법을 생각했으니까. 그래, 이번엔 틀림없어.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대체 누굴 만난 거예요? 인호 씨. 우리 잠깐만 이대로 있어요. 잠깐만요. 미정 씨, 지금 워터파크 모형 체크했는데 스키장 경사가 잘못됐네. 오케이. 아,
배고파. 뭐? 일하느라 바쁜 마누라 뭐 사랑의 도시락을 나한테 배달을 해? 그거 기다리다가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어. 진짜. 여보, 오래 기다렸지? 저기, 당신 좋아하는 초밥 사려고 그 화암까지 갔다 오냐고 이렇게 늦었어. 설마 고세뜸 먹은 건 아니지? 난 쫄쫄 굶으면서 당신 기다렸지 뭐야? 아유, 그럼 무지 배고프겠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내가 그럴 줄 알고 두 개 사왔어. 그래? 그럼. 자, 이거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그래, 그래. 그래. 자, 어떤 거 먹을까? 그래, 새우 먹자, 새우. 자, 이거, 여보, 나 지금 좀 바빠서 나 저 일 끝나고 먹으면 안 될까? 조금만 있다가. 이런 초밥은 싱싱할 때 먹어야지. 자, 어? 자, 얼른. 자, 이렇게 해서. 아, 꽁지는 잘라. 알았어. 그렇지, 됐죠. 맛있어? 그래, 야, 당신 진짜 시집 잘 왔지요. 대한민국 남편 중에 이렇게 아내 사무실 찾아와갖고 도시락 배달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 또. 아. 여기 먹어야 돼. 얼른 먹어. 그렇지. 아이고, 여보. 이렇게 가끔씩 사무실 데이트하는 것도 참 괜찮지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권태기가 사라집니다. 자, 이번엔, 자, 여보. 전복이다, 전복. 자,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짠요. 얼른. 당신 혹시 설마? 진짜 미안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신 싫어할까봐. 뭐? 아이 짠 싫어하기는 당신은. 와, 아이 진짜. 야, 당신 정말 수고했다. 내가 진짜 당신 이 섭섭해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사실 정말 아들 갖고 싶었어. 아니 다른 놈들 같이 그 아들 데리고 모욕탕도 가고, 축구도 하고, 군대도 보내고.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당신, 아니고. 아니 뭐 먹고 싶어? 우리 세라 때는 곱창, 제라 때는 뭐지? 순대. 이번엔 뭘까? 응? 아니, 여보, 잠깐만. 왜? 당신 오해했는데 지금? 어? 그릇 찾으러 왔는데요. 짜장면 곱빼기 드셨죠? 아,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누뚱이가 저 짜장면이야? 그것도 곱빼기? 우리 세라 제라나 열심히 키우자고.